치안의 여왕 레드릭인데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나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 좋아요 한 번만. 하나 지금 바로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지금 화사 미션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은 마네킹 차례인데 한번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안하면 레드릭도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수많은 안무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안 미션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네킹의 화사 시안 안무 분석입니다. 자, 가장 먼저 가사에 따라서 리듬 패턴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를 이렇게 리듬 형성을 한 팀은 마네킹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디냐면 지금 여기 방금 여기였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리듬 구성을 한 팀은 마네킹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왑의 형태의 리듬을 보여주는데 이게 전체가 이 형태를 맞춰서 진행을 하니 특이하게 눈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춤에서 제 타이밍에 뻗어주고 멈춰주고 그것만 잘해도 좋은 효과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 예시로 마네킹도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방금 여기였어요. 쭉 자 이렇게 쫙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요 타이밍.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어 보이고 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딱 짚히고 정확한 타이밍에 멈추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일단 포인트 안무인 곳에서 카멜워크라는 동작을 주요 동작으로 진행을 합니다. 카멜워크이 잘못하게 되면 되게 바보 같은 동작이 되거든요. 연습 제대로 안 하면 볼게요. 지금 방금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게 카멜워크라는 동작이에요. 요거 요게 카멜워크라는 동작인데 개인적으로 시작 전에 지금 방금 이거 이거 여기서 디테일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 시작이 있으니까 카멜워크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죠? 이걸 땡겨왔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이걸 빼면서 카멜워크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리고 약간 디테일이 더 있었던 부분은 37초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직전에 쿵쿵 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티스트와 댄서들 높낮이를 나누면서 주목받아야 될 사람을 제대로 몰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일단은 아티스트가 손을 들게 만들었고 나머지가 손이 밑으로 갔는데 여기서 보면 이 쿵쿵이 나와. 그렇죠. 쿵쿵 딱 이렇게 딱 나오잖아. 요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마네킹의 안무를 한번 알아봤는데 처음 시작 때 말씀을 드렸죠.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무가 이상하거나 잘못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어디까지나 제 관점에서 여기는 이랬다면 저기는 이렇게가 아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 너무 개인 취향에 의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멤버십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따로 빼볼게요. 영상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하단 가입 버튼 보시면은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PC로 가입을 하시면 더 저렴한 금액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개인적인 생각은 멤버십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